공신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있는 기업들 네 가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펄프 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주 제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솔제지는 앞서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6% 상승한 건데요. 지난 5월과 6월에 연달아 판매 가격을 높이면서 이익이 늘어났고요. 이 기간에 환율도 급등하면서 수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또 해상 운임도 피크 아웃을 치면서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제지 업계의 3분기에도 강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솔제지는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인데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라벨지 가격을 또 한 차례 10% 인상해서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도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려 177% 늘어난 건데요. 올해만 누적 25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특히 이 제노코를 숨겨진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대거 교체를 하면서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방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천궁 2를 만드는 한화 시스템과 지난 2004년부터 돈독하고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탑티어 방산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노코의 해외 매출이 올해 증가될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밸류파인더는 올해 제노코의 핵심 부품 사업부의 매출을 18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됐고요. 국내에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CJ CGV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3,18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1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보면 국내 영업이익이 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에 거리 두기가 풀림과 동시에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범죄도시 2 같은 흥행 대작이 연일 쏟아진 덕분입니다. 다만 2분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했던 중국 지점의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매출이 하락했고요. 중국에서는 영업 손실도 280억 원가량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점들 인도네시아와 터키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는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영화 쪽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산이 이미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바타2와 토르 그리고 블랙팬서2 같은 흥행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마지막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가 빚어지고 있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지난 6월 소주 대란이 일어났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주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강원 홍천 공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천 공장은 하이트 진로의 최대 규모 생산 공장이기도 하고요. 유일한 생맥주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식당과 주점 등의 출고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파업이 시작된 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출고량이 평소 대비 0%를 기록했고요. 목요일에는 70%까지 잠깐 반등했다가 금요일에는 25%까지 출고량 다시 급감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금액만 6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여름철도 맥주 수요가 높은 시기인데 맥주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있는 기업 4가지 살펴봤습니다.